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식에는 실국장 등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김명규 신임 경제부지사를 환영했고 신임 부지사의 경제 및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김명규 부지사는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민생 문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충북도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방향과 추진 전략을 보다 냉정히 가다듬고 긴 호흡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주시의 철저한 사전 방제 조치로 과수화상병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과수화상병 전담팀을 신설한 시는 강력한 11대 특수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병원균 잠복처 제거와 폭넓은 예찰활동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과수화상병 저지에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의 방제정책을 바탕으로 세부시행 매뉴얼을 개선하고 과수농가의 인식전환과 홍보교육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괴산군이 김치원료 공급단지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290억 원을 들여 구축되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물류 저온 저장시설과 스마트 절임배추 가공시설로 구성됩니다. 안정적인 원료 확보 시스템 구축으로 중부권 김치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김치산업의 고도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또한 계약재배 확대로 배추재배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진천군이 제20회 녹색 산촌체험 알밤줍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알밤줍기 체험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입장할 수 있으며 오후 5시까지 알밤줍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제천문화회관에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파페라 콘서트와 양성평등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됩니다. 음성군이 음성 품밭축제와 음성 명작 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음성군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음성 품밭축제나 음성 명작 페스티벌 축제 후기를 작성하면 되며 지역과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양 다누리 도서관이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도서관은 독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연과 특강, 체험 등을 진행하며 체험 행사로는 악필 교정과 퍼스널 컬러, 샌드아트 등이 준비됩니다.